시은 씨가 정말 이럴 것 같아요. 인생의 영화 트루먼 쇼 주인공 그 자체다. 아, 전 국민이 시은 씨 잘하는 걸 봤잖아요. 어때요? 맞아요. 저도 이렇게 지금 요즘 생각해 보면 제 어렸을 때 모습을 굳이 기억하거나 궁금해할 필요가 없더라고요. 다 있죠. 찾아보면 다 있고. 방송국에서 좋은 카메라로 찍어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방송국 다니다가도 저도 기억 못하는데 반가운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. 너 나 기억 못하니? 맞아. 난 어렸을 때 너 봤는데 이런 사람 많죠. 맞아요. 그리고 진짜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찍는 걸 정말 좋아하셨거든요. 그래서 이게 연도별로 다 있어요. 제가 01년생인데 01, 02, 03년도, 04년도 이렇게 월별로 다 해가지고 저도 옛날에 보면서 저도 웃기더라고요. 제가 좀 독특한 아기기도 했고 그래가지고. 시은 씨가 알고 보면 육아 난이도 최상의 딸. 아, 네. 이라고요. 제가 어렸을 때 목소리가 진짜 컸고 울기도 장난 아니게 울었었고 자기 주장도 엄청 강하고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싶은 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다 하고 이제 이경규 아저씨가 아빠가 무슨 한마디를 하니까 한마디를 못하 이렇게 막으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어릴 때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아저씨 왜 저희 아빠 말 못하게 해요? 경규 형이 그 당시 이렇게 핍박하는 조들이 있었어요. 이정령, 염경환, 박남정 해가지고 맨날 한번 예능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애들이 봤을 땐 좀 그럴 수 있지. 맞아요. 내 아빠 누나도 강한우 씨? 묻지 않은 질문은 답변이 못 하는 아저씨한테 할 말이 있는데요. 우리 아빠는 왜 얘기 잘 못하게 해요? 그래요, 박남정 씨 얘기 얘기해봐요. 아빠하고 얘기 많이 할게. 저희 지금 딸도 주장이 세거든요. 벌써? 막 싫어 막 이런 거 많이 하고 뭐야 막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래요. 그래서 얘는 옛날에 그 동현이는 참 그 수도분했거든요. 동현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게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일 거예요. 그럼 약간 따님도 뭐야 이렇게 하나 뭐야 그러면 내가 벌써 유튜브 하나 팠지. 팠자. 어느 아이 하면서 내가 팠지.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돼. 팠자.